안녕하세요. 또 떠난 남자 또떠남입니다. 오늘 첫눈이 왔어요. 오늘 첫눈이 왔는데 첫눈이 온지도 몰랐습니다. 아침에 자고 있었고 일어나 보니까는 첫눈이 와 있다고 하는데 이미 뭐 눈은 다 이제 오고 끝났더라고요. 첫눈이 오는 순간도 자면서 보내니까 되게 좋았어요. 크리스마스도 이렇게만 보내면 정말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일날 퇴근해서 일찍 자고 25일날 밤에 오늘같이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면은 크리스마스도 정말 보람차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좋은 워밍업을 했다는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좋네요. 오늘 눈이 왔다고 해서 눈도 좀 같이 보이면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친구네 집에 옥탑방에 왔는데 눈이 다 녹았네요. 뭐가 잘 안 되네요. 네. 그래도 약간 이쪽에 이쪽에 약간 지붕에 눈 쌓인 게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오늘 이 의미 있는 첫눈 2018년도에 첫눈이 온 날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지난번에 단종이 된다고 급하게 추천해 드렸던 SC 리워드 10일 카드 항공 마일리지 적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카드였죠. 그 카드에 대해서 제가 추천해 드렸으니만큼 뭔가 그 카드 이용 시 좀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거 얘기하면서 같은 SC 카드인 SC 플러스 마일 카드 항공 마일리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갑에 한 장씩 꼭 들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죠. 그 카드에 대해서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SC 리워드 10일 카드에 대해서 11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SC 리워드 10일 카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드의 핵심은 그거였죠. 포인트 적립이 많이 되고 그 많이 적립된 포인트를 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가 있다. 그게 포인트였는데 이게 포인트가 적립이 많이 되는 곳이 11번가였잖아요. 11번가였고 11번가에서 매달 10만원씩 써주면 그게 22%가 적립이 돼서 22,000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적립 한도가 22,000포인트가 한도여서 22,000포인트까지 딱 10만원만 써주면 굉장히 효율이 좋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카드였습니다. 근데 이 카드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저만 특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적립 한도 있잖아요. 적립 한도 월 22,000포인트 한도가 보통 타 카드 같은 경우는 뭐 월 할인 한도나 월 적립 한도 같은 게 매달 1일부터 매달 말일까지로 세팅이 돼서 뭐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그 안에만 한도 채우면 되고 11월 1일이 되면 그 한도가 다시 리셋이 되고 그런 시스템인데 요 카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 적립 한도 22,000포인트가 본인의 결제 일자에 따른 신용 공여일에 맞춰져 있어요. 뭔가 말이 좀 어렵죠. 내 결제 일자에 따른 신용 공여일 이게 뭐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요 저희가 카드 대금을 내면 예를 들면 제가 카드 대금을 이번 달에 내면 그게 지난달 1일부터 지난달 말일까지 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본인의 결제 일자에 맞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금액에 대해서 낸다 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SC 리워드 카드는 결제일이 매달 23일이고 지난달 11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기간 동안 사용된 금액이 매달 23일날 청구가 됩니다. 그 기간은 신용 공여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리워드 10일 카드의 그 22,000포인트 포인트 한도는 그 신용 공여일에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제가 11번가에서 10만원을 써서 22,000포인트를 채웠다. 그게 다음 달이 되면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11번가에서 10만원 쓰고 22,000포인트까지 쌓을 수 있다. 요 개념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 23일 결제일이기 때문에 지난달 11일부터 10월 11일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11월 10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22,000포인트 적립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좀 특이하죠? 이걸 간과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나는 분명 매달 딱 10만원씩 두 번 뭐 10월 달에도 10만원 11월 달에도 10만원을 썼는데 포인트가 적립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10월 달 동안 11번가에서 10만원을 쓰는 걸 좀 까먹고 있다가 월말이 다 돼서 한 10월 한 30일 정도? 10월 29일 정도? 이 정도가 돼서 기억이 나서 빨리 급하게 11번가에서 10만원을 써서 22,000포인트가 적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달이 돼서 11월 달이 돼서 11월 초에 뭐 11월 2일 3일 정도에 또 제가 11번가에서 쇼핑할 게 생겨서 거기에서 만약에 제가 또 10만원을 써서 쇼핑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두 번 제가 물론 10월 달에 한 번 11월 달에 한 번 결제를 했지만은 이 두 번의 결제가 한 달치 신용 공여일에 걸치게 되죠. 왜냐하면 제 신용 공여일은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니까 그 사이에 제가 10만원을 두 번 썼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결제만 22,000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뒤에 결제한 거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쓰시면 만약에 매달 정해놓고 매달 초에 뭐 정해놓은 날짜에 계속 10만원을 쓰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한 달 내에서 어떨 때는 월 초에 1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월 말에 10만 원을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뒤죽내죽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처럼 포인트가 제대로 적립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워드 10일 카드를 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인의 결제일자가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본인의 신용공휴일이 언제부터 언제인지까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청구서 보시면 명세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그 날짜 안에서 10만원어치 11번가에서 쇼핑을 하시고 그 날짜 지나서 또 11번가에서 10만원 쇼핑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주의할 점은 카드의 전월 실적 있잖아요. 저희가 11번가에서 22% 적립을 받기 위해서는 전월 실적 30만원을 채워야 되는데 이 30만원 같은 경우는 기준이 또 그냥 전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전월 실적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내 신용 공휴일이 만약에 두 달치에 걸쳐져 있고 만약에 내가 전월 실적을 한 번은 채웠고 한 번 안 채웠으면은 이 두 달에 걸쳐있는 신용 공휴일 중에서 일부 기간에서는 11번가에서 22%가 적립이 될 수도 있고 일부 기간에서는 22%가 적립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예를 제 기준으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9월 달에 30만 원을 못 써가지고 전월 실적을 못 채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월 실적을 못 채웠으면 제가 9월 달 전월 실적을 못 채웠으니까 10월 달에 11번가에서 22% 적립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럼 저는 9월 달 전월 실적을 못 채웠기 때문에 10월 한 달 동안은 11번가에서 써봤자 적립이 0.7%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아 망했다 이번 달 망했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예 포기해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가 제 신용 공휴일이고 그 기간 안에서 22,000포인트 적립 한도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비록 9월달 전월 실적을 못 채워서 10월달에 11번가에서 22% 적립을 못 받을지라도 제가 10월달 실적은 채웠다면 11월달에는 또 22% 적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또 11번가에서 제가 10만원을 써주면 22,000포인트가 적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약을 하자면 이 SC 리워드 10일 카드의 적립 포인트의 한도는 본인의 신용 공휴일과 맞춰서 계산이 되고 전월 실적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일 기준 매달 1일부터 매달 말일까지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일 간단한 거는 그냥 매달 전월 실적 30만원씩 채우셨으면 가장 계산할 것도 없고 간단해요. 근데 혹시나 본인이 실수해서 전월 실적을 못 채웠다고 해도 아예 그 한 달치 22,000포인트 날리는 게 아니고 다음 달에 또 기회가 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계산해서 사용하시길 바라는 점에서 제가 요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카드들이 월 적립 한도나 월 할인 한도가 다 그냥 매달 1일부터 매달 말일까지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초반에 뭐 진짜 갑자기 적립이 안 되는 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초반에 그 카드 사용했을 때 두 번째 달이나 세 번째 달쯤에 적립이 이상하게 좀 많이 안 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런 사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추천해드린 카드인데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SC 플러스마일 카드 이거 정말 많이 쓰시죠? 저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5,000원 미만 결제권에 대해서는 특별 적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0원에 그냥 기본 마일리지 적립인 1마일리지밖에 적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 카드 쓸 의미가 없죠. 5,000원 미만 결제권에 대해서는 이 카드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편의점에서 막 소액 결제하고 뭐 주차장에서 주차비 막 뭐 2,300원 결제하고 이 카드 사용하면은 포인트 적립이 그냥 1,000원에 1마일리지 기본 적립밖에 안 되고 특별 적립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서 5,000원 미만권에 대해서는 꼭 다른 카드, 더 좋은 카드가 있으시면 그런 카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카드가 마일리지 적립에서 제외되거나 전월 실적 산정에 제외되는 항목이 좀 많아요. 보험 상품은 다 안 되고 아파트 관리비 안 되고 그리고 또 학교 등록금 뭐 자제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 등록금 같은 것도 이 카드 가지고 사용하셨을 때 전월 실적에도 계산이 안 되고 마일리지도 적립이 아예 안 됩니다. 마일리지 적립이 아예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아이 대학 등록금을 만약에 카드 결제 뭐 정말 몇백만 원 했다. 오 이번 달 마일리지 적립이 좀 되겠구만 했는데 적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이 그 카드 배송 시에 오는 안내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사실 어디 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이나 관리비나 그리고 뭐 등록금에 대해서는 전월 실적에도 제외가 되고 마일리지 적립도 제외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그거 사용하실 때는 플러스 마일 카드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하지 않으셔야 되는 부분이 플러스 마일 카드 같은 경우는 교통비가 전원 실적에도 산정이 안 되고 마일리지 적립이 안 돼요. 교통비라 함은 지하철비, 버스비, 택시비, 그리고 고속도로 톨비도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플러스 마일 카드 발급 받으시고 버스카드, 교통카드 기능 넣으신 다음에 쓰셨으면 그 사용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적립도 안 되고 전원 실적도 충족이 안 됩니다. 이거 저도 몇 번 회식하고 술 먹고 생각 없이 플러스 마일 카드 썼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문자 온 거 보고 정말 탄식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마일리지 뭐 택시비 만 원 나와도 뭐 한 뭐 10마일리지, 20마일리지 정도 차이지만은 정말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여러분. 뭐 가끔 제 유튜브 영상의 댓글 중에 대한항공은 다들 돈 있는 분들이 타시지 이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해가지고 마일리지 모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봤는데 뭐 죄송합니다. 뭐 저도 마음 같아서는 뭐 1,100만원, 1,200만원짜리 항공권 제 돈 가지고 그냥 막 긁으면서 살고 싶지만 그런 여유는 안 돼요. 그런 여유는 안 되고 하지만 그런 혜택은, 그런 서비스는 또 즐기고 싶은 욕구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약간 고생하고 약간 머리 돌리고 신경 써서 모으면 뭐 이게 뭐 재테크고 이게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 하에서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다니기 위해선 이렇게 열심히 머리 굴려가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껴서 여행하시면 좋잖아요. 굳이 아껴서 할 수 있는 여행인데 돈 많이 내가면서 뭐 다닐 필요 없잖아요. 어쨌든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참 요즘에 좋은 카드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SC제일은행 BC카드에서 그나마 좀 쓸모있는 카드 좀 내주고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물론 하나 단종시키긴 했지만 그 두 가지 카드 SC리워드 11카드 그리고 SC플러스마일카드 사용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시지 말고 이런 거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용하시면 나름 또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사실 저 이거 유튜브 하면서 한 1년 후에 구독자 1,000명 넘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단기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굉장히 제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일리지 부자 되시길 바라고요. 첫눈 오는 날 친구네 집 옥탑에서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이었습니다.